자, 재우 오늘 화면 아직 안 나와? 재우 오늘 읽기 연습.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Ok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뜻은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한다.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그들의 첫 번째 생일. 오케이. 그래서 on their first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누구? 누구? 누구 그랬더니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이럽니까? 최우가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뭔지를 자꾸 틀리는 경향이 있네.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한국에서는 아기들이 파티를 열어요. On their first birthday는 누구, 여기는 누구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누구의 정도 들어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뜻이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 on their first birthday니까,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잖아요. 언제. 언제 아기들이 한국에서 파티를 여니?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On their first birth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한국에서 할 차례입니까? 자, 여섯 가지. 자, 재우야, 영어는 순서가 있다는 거를 이제 네가 저절로 알 때도 됐어. 선생님 맨날 묻고 답하게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하나 어? 하고 그 다음에는 뭘 쓸 뭐 할 차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어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웬 그다음 두 Babies. 어? 어?
오케이, 어디가 틀려갈게? 두 베이비즈 넌 뭐? 오케이. 자, 맨날 똑같아. 어떤 부분이 궁금해.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건 거의 다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떻게 왜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파티를 연다. 그러면 언제 파티원이니까 언제 만들었어. 그 다음은 누가 다 누가 베이비즈가 뭐 한다? 해부한다. 아기들이 가진대요. 무엇을 가진대? 파티를 가진대. 그러면 누가 다를 누가니 만들 차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중이다. 응?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왜 하다시 투야? 해부더시 가지다 뜻이니까 하다시. 그 내가 궁금한 건 왜 이게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베이비즈 해즈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고 그 중에서 뭐예요? 더즈인데 그게 아니고 하다시 두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두인 이유를 묻고 있잖아. 누가 해브예요? 베이비즈 이것도 그래야 됩니까? 어? 봐봐 누가 다 여기 있어. 어? 그래서 뭐? 왜 babies has가 has를 하면 왜 안 되고 왜 babies have를 해야 되냐고요. babies 그래 babies가 만약에 a baby 한 명의 아기가 파티를 엽니다 했으면 a baby has a party 이렇게 돼 있었겠지. a baby는 만약에 이 아기가 남자 아기라면 안만 길어봤자 he고 여자아기라면 she니까 he has, she has를 따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긴 babies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 she, it이 아니고 I 내가 파티를 엽니다 I have a party 네가 파티를 엽니다 너는 파티를 엽니다 you have a party 우리는 파티를 엽니다 We have a party 이런 식으로 그들은 파티를 엽니다. They have a party. Babies가 they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has가 아니고 have를 해야 되는 게 그 애초에 왜 have가 왜 없어지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인데 뭐 두 babies a party가 무슨 말이야 여기에 숨어있던 두가 일로 나왔으면 여기에 have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가 묻고 답하기 한 번 더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했더니 대답이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그렇지,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일단 계속해서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뜻은 그 파티는 예서겠지. 예서 아기들이 집 짓는다. 그들의 미래를 OK,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their future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랬더니 그들의 미래를 입니까? 누구는 누구라고 물으면 뭐 선생님, 우리 아빠, 뭐 재우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누구가 아닌데요. 그들의 미래.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얘는 묻는 말,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 만들어봐. 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미래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래, 무엇이냐, 무엇. 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대로 쓰기. 무엇을? 아기들이 질문. 그 파티에서.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The 이렇게 묻겠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babies babies pick up Okay, 그래서 뭐라고? What do babies pick up their future? Okay, their future가 궁금해서 묻는 말 만들고 있다 지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이거 안 그려져도 네 눈에 보여야 돼. 누가 아기들이 뭐 한다? 픽업 한다. 어? 베이비즈 안 만기러 봤자 데이니까 여기에 픽스 업 하면 안 된다. 픽에 S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더즈 들어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의 뜻은 그 아기는 그 아기가 짖는다. 상해 물건. 오케이. 그럼 one thing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 아기가 짖니?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그 아기가 짖니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ig of 틀렸고요. What does the baby pig of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고요? What does the baby pick up? 그랬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뭐라고요?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누구하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인 이유는 더 베이비 이번엔 여럿이야 하나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남자 아이라면 he, 여자 아이라면 she니까 he 또는 she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이 뜻은? 그것은 연필일 수도 있고 연필,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간의 돈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되집었어? 아기가 심는 그 하나의 물건. 안만 길어봤자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난 안만 길어봤자 물어봤어요.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여럿이야? 아니죠. 네.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아기가 짚는 그 한 가지 물건이 연필이거나 마이크거나 마우스거나 또는 약간의 돈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네요.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문 좀 열어라. What did you eat? 뭐라고요? Okay,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이번엔 누가 다 그려볼게. 누가 그것이 다 연필, 마이크, 마우스 오는 약간의 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쿠드잖아요. 어? Okay,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얘가 일로 가지 않나요? 네. 그럼 똑같아. 여기에 있던 얘가 일로 가면 되겠네. Could it be? 그것은 뭐뭐일 수 있다? It could be. 그것은 뭐뭐일 수 있니? Could it b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그것이 무엇일 수 있니?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좀 틀렸는데요, 대답하는 말이. 읽어볼까요?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아까 안 보고 했을 때 뭐가 틀렸나요? B를 안 붙이지 않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어보 대답한다?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묻고 답하기 다 해주세요.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What could it be? It could be a pencil, mic, a mouse, or some mone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he pencil means a teacher. 왜 뜻은? 그 연필은 의미한다. 선생님. Okay, 연필을 아기가 집었을 때, 아, 이 녀석의 future는 future에 뭐가 될 것이다? 티처가 될 것이다. future가 뭐였어? 미래. Okay, 그래서 a teac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그러면 우리말 질문 Okay. 그래서 연필은 무엇을 의미하니? 연필은 선생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연필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The pencil means Okay,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Okay, 두가 아니고 does인 이유 누가 연필이 뭐한다? 의미한다 그래서 뭐? 두가 아니고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does인 이유 그것이 의미한다. It means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does를 넣어야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의 뜻은 그 마이크는 의미한다. 오케이. 그래서 The mic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무엇은 오케이. 무엇을 짚는 것이 연예인 된다는 걸 의미하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ic mean? What is the mic? 자, 이거 몇 번이나 했어? 오케이. 누가다 해서 누가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해 does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 오케이. 무엇을 짚는 것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One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One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 오케이. 그래서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뜻은 그 마우스는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오케이. 그래서 the m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우리말 질문 무엇은 의미하니? 컴퓨터 프로그래머.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 했더니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뜻은 그 돈을 의미한다. 사업가를. 오케이. 그래서 a businessma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사업가
그래서 우리말 질문 오케이,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nam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ney mean? What does the money mean? 돈을 짚는 게 무슨 의미야? 했더니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묻고 답하기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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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the money mean? What does the money mean? 했더니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의 뜻은 한국인들 이것을 부른다. 돌잡이라고. 오케이. 한국인들이 이러한 파티를 돌잡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오케이, 한국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영어 표현 오케이, 재우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 어? 잘 봐봐. 누가 다 여기 있다? 어? 누가 한국인들이 뭐 한다? 부른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 쉬고, 그 중에서 뭐야? 아, 여기에 코리안스니까 더즈야? 어? 제발 재우야, 더즈나 두는 무슨 시에 들어가는 거야? 하다시. 그럼 코리안이 하다시야? 누가 다라고 부르냐? 누가 다라고? 누가 하다시야 도대체? 얘가 하다시 아니야? 네. 여기 S만 들어있으면 다 더즈냐? 그래서 아 더즈 나오면서 여기 코리안즈가 아니고 코리안 된 거야? 어? 아니 두나 더즈는 무슨 시에 들어있냐? 어? 코리안이 하다시야? 하 코리안 뜻이 뭔데? 무슨 시인데? 고쳐주세요. 아니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 안 해도 이제는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네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 이유는 그 여기 있는 S를 왜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냐고? 어? 그냥 S 붙어있는 거 보면 뭐 다 하다시 더 쓰냐? 어? 누가 다를 찾아보란 말이야. 네 스스로 이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Koreans call this 도자비. 오케이, 코리안스 코드에서 돌잡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중에 투. 오케이 되었구요. 오케이 오늘은 원래 수업 아니고 보강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오케이.